일본을 강타하고 있는 65년 만의 폭우로 주택이 붕괴하고 도로가 물에 잠긴 가운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일본 규슈 지역 그리고 오키나와 지역 곳곳이 물에 잠겼으며 5월 31일 오키나와에서는 1시간에 무려 11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키나와 본섬에 사는 주민 55만 명에 대한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비가 이 남쪽 멀리 정체하여 있고, 일본 오키나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멕시코 남부에는 2022년 1호 허리케인 아가사가 상륙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큐슈 구마모토현을 흐르는 구마강의 상하류 구간에 걸쳐서 적어도 11곳에서 범람이 발생하여 히토요시 등강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폭우가 집중된 구마모토현 이 아마쿠사시에서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98mm, 미나마타시에서는 24시간 총 강수량 200mm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번 큐슈 폭우로 아시키타마치 등 구마모토현에서 15건, 가고시마현에서 1건 등 최소 16건의 산사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곳곳에서 침수의 영향으로 통신 장애와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고립된 마을도 적지 않아서 피해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6월 2일 목요일에는 관동 지역과 동북 지역에 강한 비와 번개가 치면서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후쿠시마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차량이 날아가는 것이 일본 방송에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일본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관동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산사태에 반드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오키나와에 내린 시간당 110mm의 비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폭포처럼 내리는 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키나와의 하늘에 구멍이 난것 같은 압박감과 공포감을 오키나와 주민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오키나와 기상대는 나하시 등 7개 지자체에 토사재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6월이 되면서 이제 일본 전역이 호우, 홍수, 토사재해, 저지대 침수, 강의 범람 등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